저희 새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제 8월 마지막 주여가지고 오늘은 이제 사과, 예,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 많이 보셨죠. 물론 여러분들을 우리 예원교회로 데리고 오신 우리가 보통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도자분들이 계셔서 또 예원교회도 오셨지만 또 인도자와의 어떤 친분 때문에도 오기도 했고 또 인도자가 예원교회 다니더니 뭔가 좀 저 친구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지 뿌린다고 해서 오는 경우나 아니면 옛날에는 축구 전다라고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아파트 다니면서 벨 누르고 막 전도지 주고 저부터가 요즘은 사실 문을 잘 안 열어줘요. 워낙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계 전도, 나와 관련된 지인들한테 또 나의 변화된 모습, 삶의 모습, 또 내가 응답받은 거, 또 그런 거 자랑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전도들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냥 4, 50분 동안 얘기한 걸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늘 첫 번째로 저랑 약속할 거 제목 기억한다.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예,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적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식 발음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한자로 쓸 때는 기독교인.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약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 5장 17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환에 바로 성경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떤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났건, 어떤 실패와 트라우마, 사주팔자 운명을 갖고 태어났건,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건 다 이전 것,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대요.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실감나게 누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가 좌우가 되는데, 보통 여러분 교회 오면은 우리가 막 금방 응답받고 막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뭐야, 바뀌고 복받는 줄 알고 왔더니 저 목사가 왜 저런 이야기해? 이럴 수 있는데, 보통은 뭐라 얘기하면은 교회 오면은 복받고, 교회 오면은 문제도 다 해결되고,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희망을 잔뜩 갖고 막 급한 문제들을 다 싸들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 놈의 더 해먹고 앉아있고, 우리 가정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없었던 질병도 생기게 되어지고, 뭐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그럼 나는 다른 종교를 또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종교 도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뚝딱뚝딱뚝딱 요술방망이처럼 변화되면은 전도지 왜 뿌리겠어요? 사람들 몰려오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조건 우리가 축복받고 무조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학교 비유를 드려요. 저도 개근상 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만 못했어요. 아시죠? 학교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우등생이 되지는 않아요. 공부해야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내가 열심히 다녀준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냥 복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일단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하루에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3시간씩 3시간씩 10년 하면 이게 1만 시간이 된대요. 또는 매일매일 10시간
씩 해서 3년 하면은 1만 시간이 된대요. 자, 그런데 무조건 1만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전문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할 때 제한된 집중과 훈련, 거기에 맞는 훈련이 들어갔을 때 1만 시간이란 시간이 결국 하나의 전문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학교도 1만 시간 다녀도 내가 공부 안 하고 자다 오면은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라는 건물을 오늘 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앉았다 하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와서 앉았다 갔다고 해서 그냥 복이 굴러오면 모든 사람들 다 복받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많이 보셨지만 저부터가 사실은 주변에 멋진 크리스찬들을 보고 자라지는 못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교회 들어왔더니 오히려 더 세상을 배워? 교회가 세속화됐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수 믿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데 오히려 막 더 사기 쳐먹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매스컴 아니어도 내 주변에 그걸 보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많은 전도지와 찌라시를 봤는데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는 기독교는 제일 인기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진리고 맞는데 그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소위 기독신자들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믿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변화도 안 되니까 영향력이라는 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도 저렇게 살 바에는 왜 예수 믿어? 너처럼 될까 봐 나는 결국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못 오게끔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욕했어요. 그래서 학생인데 되게 어른들이 전도하러 오면 막 욕하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래 그래 세상에 그래 교회가 저런 모양이 됐어.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도 많고 정말 신앙생활을 예쁘게 멋지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다 100% 썩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반 정도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있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고 예쁘게 응답받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델적인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변화돼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 제가 넣어드린 게 보면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가의 작품이나 유명 작가들 보면 이런 낙인 도장들이 찍혀 있어요. 이거는 내 작품이 내 작품. 자, 저도 이제 신학하기 전에 미술을 했었고 제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언니는 도자공예를 많이 했어요. 도자공예로 이런 목걸이 같은 공예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해서 항상 저는 최수정 목사인데 언니는 최수미예요. 건사예요. 그래서 항상 숨이 줄여가지고 숨 해가지고 숨글레이 해가지고 모든 그릇에다가 다 숫자를 넣었어. 근데 언니 이렇게 유명 작가는 아니어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그 그릇을 잘 안 써줬어. 그래서 우리 뽀삐 밥그릇 했네. 우리 강아지 뽀삐 밥그릇. 왜 내 작품은 맨날 개 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언니가 막 이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생이 만든 작품에다가 막 이런 낙인이나 도장을 찍지는 않아요. 근데 유명 작가일수록 그쵸. 그 낙인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몸에 내 거야. 내 작품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제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신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찜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갖고 이날 이때까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너는 내 거야. 내가 구원해서 내 자녀로 하나님이 찜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만든 작품,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 작품은 다 나네. 그런데 누가 만들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걸작품이 되어지고 고가에 팔려요. 그처럼 작가.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낳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한 생명이 잉태되는 건 사실 사람의 영역은 아니에요. 불특정에 여러분 정말 불임 가정들 엄청 많아요. 남자보다 다 건강해. 근데 이유 없는 불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생명이 잉태되는 거는 그건 뭐 의사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내주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거는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뱃속에서 내 손톱을 기르거나 그쵸? 내 뇌를 형성하고 내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 의사의 영역은 아니에요. 또 엄마가 잘 먹기는 했지만 사람의 영역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영혼을 보내주시고 태중에서부터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내 거로 딱 짐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이전 거 지나갔고 너 새 것이 됐어. 사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는 이제 4주, 8주 운명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요 패러다임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구닥다리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실패의식, 루저 마인드,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받았던 상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변화될 의지도 없고 그거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떤 약속을 하셔야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이제 상관없어. 과거 다 지나간 거야. 그럼 앞으로 오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 비전도 꿈꾸셔야 되고 여태까지 아팠지만 이걸 발판 삼아 나는 더 멋지게 도약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멋지게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좀 가지셔야 돼요. 이 기대를 안 가지면 저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많이 헤맸거든요. 왜냐면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그냥 요 종바리 같은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담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되겠어?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아이고 이건 안 돼 안 돼. 저 인간은 원래 안 돼. 이 일은 절대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내가요 내 수준 내 쫑바리 그릇에 그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하나도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자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과거에 안 됐던 거를 답습하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꿈꾸고 자꾸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널판지를 떡거리고 축복 못 들어오게 딱 뚜껑 덮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걷어내시고 하나님 새로운 축복 부어주세요. 과거에 아팠던 것, 상처, 트라우마들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첫 번째 나오는데 자 한자어로는 기독교인, 그 다음에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얘기해서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이 나와요. 와 예수 너를 보니까 작은 예수 같아.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긴 있나 봐. 너를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 너를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처럼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에도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라고 있어요. 4장 16절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이 딱 세 번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되게 영향력을 많이 줬어요. 우리가 15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학교 세워요. 병원 세워요. 그리고 막 국가 독립운동하는 국가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막 어찌됐건 이런 막 문명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개화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목사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요가 먹으면 다행이야.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내가 세상을 배워.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욕을 먹는 사례가 하나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어.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너무 유별나. 그리고 너무 달라. 그래서 욕을 먹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세상과 너무 같아서 욕을 먹어요. 아니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왜 예수쟁이들이 똑같이 저 세상에 사는 짓을 다 해? 왜 똑같이 살기 지고 저렇게 인격 엉망이고 삶이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무 세상과 달라서도 욕 먹지만 너무 똑같아서도 욕을 먹습니다. 차라리 달라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욕 먹는 게 차라리 난데 지금은 세상에서 또 욕을 먹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실 그리스도인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까지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편지가 전달되어질 때 우체부가 욕을 하면서 준다고 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그 중요한 문서까지 안 받으면 나는 욕먹어서 기분 나쁘고 중요한 문서 놓쳐서 기분 나쁘고 그러나 문서 받을 건 받아.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은 신고해. 신고해. 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삶, 변화되지 못한 삶 때문에 짜증날 때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축복까지 놓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받을 축복은 악착스럽게 챙기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하나님 저 인간들 좀 변화시켜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맡기고 내 복은 챙기시라는 거예요. 이중 피해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성경 제일 먼저 보면 창세기가 등장을 하고요.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장, 1장, 2장, 3장을 딱 3장을 펼치면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는 그냥 기동량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선악과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건 큰 죄인 취급을 하고 그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만들지를 말고 만들어놓고 욕해놓고선 따먹으니까 내쫓고 뭐가 하나님은 그런 거야? 이런 질문들이 저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시원하게 풀어준 사람이 없어서 아마 저는 더 신앙의 방황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독처하는 게 그의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 아내 하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떡하니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일종의 따먹는 따먹는 과실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99.999%는 너가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따먹고 다 너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아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실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청각으로 뚝 두면서 중요한 걸 기억하라는 증표로 주신 거였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안전장치로.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라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야.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경계선으로. 그래서 꼭 여러분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은 왜 있죠?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마. 파란불일 때 건너. 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드는 거죠. 그럼 빨간불일 때 건넌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래 놓고선 아이 왜 여기다 신호등을 만들어서 건너게 만들고 사고 나게 만든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신호등이 잘못됐어요. 빨간 불일 때 건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 신호등처럼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를 보호해주게 한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는 왜 이걸 만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잘 지키면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지만 그것을 따먹으니 나한테는 해가 된 것처럼 딱 신호등도 그런 원리거든요. 법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선악과. 근데 뱀 속에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야 따먹어. 그 먹는 네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요. 그래서 귀가 얇은 거예요. 팔랑귀예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 최고의 불신앙이고 죄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담이 따먹었지 뭐. 내가 따먹었어. 목사님 저도 선악과 안 먹었어요. 저 에덴 안 갔다 왔고요. 저 아담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 죄인이래. 왜 그럴까? 대표성 원리.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 개인의 승리가 한국의 승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선악과 따먹지 마 라고 이 약속을 한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주자로 세우신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첫 시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증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채씨예요. 왜 나는 채씨 집안에 태어난 것처럼 그처럼 후손이 그 가문에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족보 속에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서 이게 죄가 전가. 그래서 우리가 어째 저런 놈이 태어났어 이러지만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 닮아서 태어났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고 아담의 족보가 바로 내 족보 하나님 떠나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면 근본 문제라고 해서 지옥 배경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줬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죄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사탄 마귀에게 모든 인간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우울한 마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거. 이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옛날 그 한지봉 세가족에 나오는 순돌이 있죠. 순돌이. 이건 이건주? 이건주 배우가 아, 남자 무당은 우리가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당된 거 아셨어요? 나 그거 몰랐네. 그게 유튜브에 막 떠서 저도 보게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 할아버지 귀신이 보이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더라고요. 본인이. 한 2년을 되게 시달렸는데 특징이 사실 이런 신병이나 이런 종류는 진단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극심하게 우울하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우울증이 심해서 이게 헛게 보이나 보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무당 찾아가니까 이미 신이 왔는데 왜 안 받았냐 해서 이제 신내림 받는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제는 뭐 앞으로의 나의 비전은 뭐 이 사람들 이런 것도 도와주면서 어려운 부분 도와주는 그런 무속인 플러스 배우의 길을 가겠다. 와 근데 어릴 때 이제 할머니 손에서 외롭게 큰 친구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친구가 그냥 극심한 우울증에 해결책도 없고 이미 그런 팔자를 타고 나서 무속인의 길을 갔다. 안타깝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무능도 여러분의 우울증도 그거는 그냥 열매로 맺혀진 거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 맺듯이 나무는 뿌리. 그쵸? 건강하면 열매를 그냥 맺혀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또 사단의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그냥 잡혀있어요. 그 해결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눈물 머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웬만한 거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노력의 배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력의 배신. 근데 꼭 이게 그거랑 같아요. 노력해서 돈으로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웬만한 거는 노력하고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쇠도가이면 바늘된다. 이거 보면 꼭 이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한 다 격언들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무쇠 갈아서 바늘되듯이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는 일단 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가 산처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 대학 졸업시켜서 취업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 문제고 결혼하면 또 이 문제고 이 문제면 산 넘어 산이잖아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질병도 나타난 어떤 이 결과나 그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처방과 치료가 들어가야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아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구나. 물 떠난 물고기는요 뭘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물 떠난 물고기한테 먹이주고 막 유기농 먹이주고 막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막 그 물고기는 물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막 잡초 뽑아주고 햇빛 쐬주고 막 물 줘봤자요 더 빨리 썩어요 뿌리가. 그 나무가 원하는 거는 땅에다 좀 뿌리 좀 내려줘.
날 좀 잘 흙 좀 덮어줘서 그때 고질의 양분도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의 노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우리 인생 읽어가야 되지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의 뿌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우리의 뿌리가 사단에게 내 인생을 휘어잡고 있다면 요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노력이나 선행, 일만 시간의 법칙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어차피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오늘 요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해결받은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요거보다는 여기에 많이 비중을 실어서 설명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여기 보면 뭐 교회생활, 성경생활, 뭐 찬양생활, 헌금생활 쭉 나오거든요. 뒷장까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그거 해. 그거 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헌금생활 안 해도 이미 우리 먹고 살기에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 이미 성경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안 해도 우리 집에 봉사릴 때 쌓여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를 정말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이지 뭐 예수쟁이들이라고 48시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몇 곱절의 월급을 더 받아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써도 부족한데 그거 갖고 우리가 근근히 나눠서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집에 경조사도 많은데 주일날 여기 와서 그럼 신앙생활이 여러분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그럼 4시간 주일날 그냥 쓸 거 쓰고 사람 만나고 일 보면 되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고 날개. 그래서 저는 늘 그거 기억해요.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에요. 새가 아예 짐이 해서 날개 잘라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더 높이 높이 나는 비상하는 도구가 되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응답도 받고 그리고 한 주간 내 스트레스와 정말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딱 공급받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만큼 무거운 짐을 실어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재밌고 높이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조금씩 내 삶도 변화되고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거부터 요구해요. 착하게 살고 귀여움을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거부터 가르쳐요. 근데 내가 누군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는데 요거 하다 보면 연소증후군 딱 걸려버려요. 어느 순간 다 타버린 연소증후처럼 처음에 막 으쌰으쌰 예수 믿겠다 왔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응답도 없어. 뭐 요구하는 건 많아. 뭐 해라 하지 말라는 건 많아. 에이 더러워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교회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 스텝부터 밟아 올라오십시오. 예, 그러면 정말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 내가 여기에 매여 있었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 손을 떠난 문제구나.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구나. 오늘 그렇게만 생각해서도 제보다는 엄청난 발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독교를 문화분류상 다른 종교들과 함께 종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이론상으로 정리했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 얘기하고 일반 다른 종교들은 종교라고 제가 구분을 넣어드렸습니다. 종교라는 어원 자체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이 구슬하고 부적을 쓰는 모든 것들이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행위거든요.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큰 귀신은 착한 귀신일까요? 그렇지 않죠. 착한 강도 나쁜 강도가 없듯이 귀신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귀신도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어요. 귀신의 세계는 큰 귀신 불러서 잡신을 쫓아낼지 몰라도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속 전문 교회도 있고요.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조금씩 나이 들면서 영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귀신의 세계는요. 감사, 사랑이나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처절하게 나중에는 귀신이 버려버려. 이 무당을. 그러니까 영빨이 먹히는 것도 아니고 좀 귀신이 이제 쭉쭉 단물 빼먹다가 버리는 게 정말 귀신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귀신을 달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굿하고 부적을 쓰는 거거든요. 그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고행하고 선행하고 뭔가 착하게 해서 내 의로 뭔가 막 진리를 찾으려고 애써갑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 하나님 안 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와서 이리 와라 내가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예언교회로 인도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요. 모든 종교는 점을치고 운명을 따집니다. 그렇게 팔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운명과 사주팔자를 깨뜨리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무속 배경에서 단병하는 가정에 중독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우리 가문의 과거였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단병하는 가정, 유난히 자살을 많이 한 가정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또 상담 공부했었거든요. 부모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도 50 못 넘기고 이제 48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지금 60 넘어서도 잘 살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주팔자 운명이 인생을 좌우했지만 예수는요 사주팔자 운명을 이겨버리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집안이 자살자 가문이고 중독자가 많아도요 이혼 가정에 뭐 폭력 가정에 바람 피우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문에 흐르는 DNA가 있어요. 그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해.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데 아들이 또 바람 피우네.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또 바람 피울까 봐 걔를 그냥 시골로 데리고 가서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바람기가 얘한테 안 오냐. 장소 바꿔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희한해. 희한해요. 질병도 담고 연약한 이부터 이 가족력 질병 암도 담지만 그 가문에 흐르고는 영적 상태가 희한하게 닮아요. 그거는 내가 지방으로 해서 자연으로 숲속 들어간다 산속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 운명을 깨뜨렸습니다. 너희 가문이 그런 가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과 진리를 세상은 끊임없이 찾아요. 뭐가 진리냐? 뭐가 길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길 안 찾아도 돼. 너가 찾던 그 인생의 그 길, 진리, 생명이 나야. 모든 철학자들의 3대 질문, 이건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 이건 모든 철학자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고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찾던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15,000가지, 20,000가지가 넘는 모든 종교들 다 두드려서 참신을 언제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범죄 짓지 말라는 거는 너 착하게 살아. 선행, 의, 열심을 요구해요. 그래서 열심히 도도 닦고 막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은 괜찮아. 너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잖아. 생각과 마음만 품어도 그게 다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 짓지 마. 이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들아 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귀신을 섬기는지만 종교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고 모든 종교의 끝은 저주, 재앙, 멸망. 그런데 예수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맛있는 맛집 아마 맛있어요 맛있어요 해도 여러분들이 가서 맛보고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래도 2000년 넘게 기독신앙이 이어지고 뭔가 이 종교가 이어지고 저렇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이거 뭔가 있지 않겠냐.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야 그래도 뭐 착하게 살고 그래야지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착해서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불신자들 보면 참 존경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삶을 터전을 일구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요. 저는 저보다 더 착한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는 착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와서 목사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속에 저는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우린 못 앉아 있어요. 저보다 더 건강하고 더 착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고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하지만 착함의 보상으로 천국 그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인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받고 뭔가 죄에서 구원을 이제 이런 이 문제에서 건진받는 걸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언제 여기 와서 10시부터 앉아있을 분들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보여지세요? 막 응답 받고 계세요? 아직은 시작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앉아있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도 깨가라 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는 안 아플라나 이번 주는 안 뭐 빠질 일이 없나 가끔 그런 깨도 우리도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아직 보지도 않아 영이신데 뭐 있는 게 없는 게 뭐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저는 이 문턱을 넘어온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진짜 여러분 그냥 왔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냥 와지지 않아요 여기 오겠다고 2년 3년 돼도 계속 뭐 말만 뭐 언제 한번 갈게 했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그 오늘도 온다고 해놓고선 또 못 오신다 분들이 아까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와야 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요 세상에서 이게 웃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예원교회 보냈을까 집 앞에 널린 게 교회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진짜 홍길동이면 홍길동아 힘들었지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기다렸어 너무 잘 왔어 정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여러분 예원교회 이어서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데리고 온 인도자 위 그분들이 여러분 인생 살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와서 말씀으로 힘얻고 그냥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였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이거 인생 완전히 난 제 2의 인생이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도 좋아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면서 저 우수사원상도 몇 번 받았어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교회 와서는 직장 걱정하고 직장 가서는 교회 일 할 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직장을 해야지. 교회에서는 교회 일 해야죠.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뜨뜻미지근한데 그런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수사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회사의 방침, 사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같이 해서 영업 뛰고 같이 업무하고 할 때 거기 실적 오고 이러면서 상 받는 거지. 아이고 사장이 뭐라 그런디야.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할게요. 근데 회사 방향하고 안 맞아. 열심히 할수록 그 직원은 잘립니다. 잘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심히 특심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나는 아이고 그 방법 몰라. 아, 나는 무조건 착한 일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착하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요거 해결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옥 배경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뭐 그냥 빨아서 세탁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내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어차피 죄인인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어차피 내가 몸부림칠수록 나는 죄인 입에 더 빠져들어요. 누군가 탈역구원으로 나를 건져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로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사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왕적 권세를 갖고 오셔서 사탄 마귀 사주팔자 운명을 다 깨부셔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요. 그리스도. 예, 예수는 이름, 구원자라는 멋진 뜻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직분.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일은 무슨 일 하는 거? 요거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단 10원도 헌금 안 해도 단 1%의 봉사를 안 해도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시고요. 지역 배경 상관없어요. 제 문제 해결받아요. 사탄 마귀인지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습니다. 희한해요. 예수 영접하고 저 확인하고 싶으면 안 가도 되지만 무당한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주 년일 월시 나오지 않습니다. 젊게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십자가가 보이는구만. 나보다 더 큰 신이 섬기는데 여기를 왜 왔어? 머리 아파 가. 이런 일이야, 이런 판이야 지금.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사 내가 오늘 예요교 오고 더 이상 올 계획이 없어요 하더라도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가셔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 1분의 기도로 오늘 예수님 영접할 때 중요한 거,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었구나. 난 몰랐지만 내 인생의 영적 강도인 사단마귀가 내 인생을 사주팔자 운명을 뒤집어씌워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이거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늘 영접, 오늘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으고 함께 따라서 영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 안 나고 눈물도 안 나도 정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1분 전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섯 번째 교회의 축복. 예원 교회라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는 보통 교회의 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셨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보통 우리가 2단, 3단 이런 교회들 많이 보잖아요. 2단의 특징은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거 자꾸 얘기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막 비유 풀어로 막 신천지 같은데 이상하게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건강한 교회라는 거, 그래서 학원, 병원, 학교 아무데나 안 가요. 우리가 신중하게 고르듯이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교회도 선택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곱 번째 성경의 축복. 성경 66권은요 결국은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 가시면 되고요.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모든 종교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배의 축복. 사주 교육 요 끝나고 또 12시에 3부 예배 드리신 새가족분들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거고요. 말씀 받을 때 아멘이라는 말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어우 낯설어요. 어색해요. 그런 얘기 왜 해요? 아멘. 진실로 참으로 그 축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어요. 라는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뜻을 이해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헌금의 축복.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이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아까 하셨죠?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할 때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 예,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는 축복의 시간. 우울한 마음도 찬양하면 굉장히 기뻐지거든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부터 덜컥 하지 마시고 일단 나부터 힘을 좀 기르셔. 나부터 좀 치유받고 힘 얻고 행복하고 그러면 나중에 헌신하시면 돼요. 너무 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일단 은혜부터 받으시고 말씀 훈련 이렇게 사주 교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야 알아가야죠.
그래야지 신뢰가 쌓이겠죠.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되고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전도회라고 해서 같은 나이의 또래 모임이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모임도 연결해드려서 예원교회 오시면 외롭지 않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 가정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나는 교회에 안 다녔지만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이 있다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와, 이분은 정말 멋지게 사신 것 같아요. 이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막연한 종교의식.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요대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응답받고 축복받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 모난 부분들 하나님 다듬어 가시면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맨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